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달라졌습니다. 올해 저희 대치구의 바뀐 시스템과 교육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부장 박성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손해? 저기 얼마 전 한재희 선생님 저희 진학부에서 네. 한국대 입학처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거든요. 학종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생기부랑 재학생 두 명의 생기부를 함께 들고 갔었습니다. 거기서 털렸다면서요? 네, 저희 거기서 완전 털려왔습니다. 대신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뭔지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뭐야? 자기 고백 시간이야?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한국대 전형에서 많이 붙지 못했던 이유는 애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요. 모든 문제는 학교 시스템과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학교 시스템이랑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근거 말입니다. 네. 옆으로 전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확인 사살이네. 에이, 지금 뭣들하는 거야 진짜. 아니, 같은 동료 선생끼리 말이야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러지 못할 망정. 이건 뭐 서로 못 잡아먹어야지 안달이니? 아유, 나 진짜. 아, 저는 지금 생기부랑 추천서 열심히 쓰시는 선생님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알죠,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그걸 알면서 이래? 어? 저는 심화반 동아리를 만들고 애들한테 혜택 나눠주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심화반이든 뭐든 활동하고 나면 애들 한 명 한 명 관찰하고 생기부의 그 과정까지 써주는 것. 생기부나 추천서 쓰기 전에 혹시 애들한테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관심 있게 봐주고 물어봐 주는 것. 하나도 안 물어봐줬다. 시험 문제 낼 때도 학원 안 다니고 집 어려운 애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는 것. 저희가 뭐 선물을 안 하고 낸다는 말씀도 아니고. 아, 우리 애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고등학교 진학부장 박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치고가 말이에요. 동네에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입시의 대세가 정시가 아니라 수시, 특히 학종인데 학종 진학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오늘 뭐 한국대에서 왔다 그러는데 8개 명문대 중에 1류대인 한국대도 이렇게 못 보냈어야 당장 우리 애들은 주얼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방학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인데 선생님들의 학교에서는 대체 우리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실 작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치동 주요 고등학교 최근 4년간 진학 실적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치고등학교는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도 대치동 내에서 거의 꼴찌죠.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 맞받아쳐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왜 다들 아는 사실인데 왜들 놀라십니까? 혹시 저희 학교 일지만 써서 들어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일지만 옆에 자사고나 한국고 썼다가 떨어져서 저희 학교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 대치고는 특히 1류대인 한국대, 그중에서도 수시 학종 전형에서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우, 정확하시네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학교 교내 대회에서 수십 명한테 상을 퍼주고 엄마, 왜 안 와? 동아리 언제 올 거야?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위권 애들을 위한 창의 수업, 심화 활동 전혀 안 했습니다. 진학부 그냥 이제 방 나가자는 건가? 이런 문제를 저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사실 고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진짜 너무 할 일이 많았거든요. 아, 물론 뭐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고 작년에 이렇게 진학률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성장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바닥을 친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절정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저희 대치고의 바뀐 시스템과 교육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내 수상 상위 4%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딱 한 개씩만 하기로 했고요. 대신 그 과정을 생기부에 자세히 적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심화학습, 심화활동 이카로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하늘 선생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카로스 담당 교사 고하늘입니다. 아주 이카로스 제대로 써먹는구만. 저희 이카로스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지만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나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따 상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부 쪽을 봐주십시오. 거의 다 넌 온 것 같은데요? 내가 뭐랬어? 진학부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